주말이라 맥스 집밥 만들었습니다. 단호박 국물로는 현미하고 퀴노아 조금 넣었습니다. 고기와 국은 국물 먼저 익힌 다음에 거의 다 완성될 무렵에 시금치하고 배추하고 호박 넣었습니다. 맥스 집밥은 항상 슬로우쿠커로 만듭니다. 그리고 계란 4알 넣습니다. 이번 집밥의 동물성 단백질은 쇠고기, 연어, 그리고 계란입니다. 이번에는 매번 넣는 닭 가슴살이 빠졌습니다. 히말라야 분홍소금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. 계란 껍질 가루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. 애플 사이더 비니거 3 테이블스푼 넣었습니다. 맥스밥이 다 완성됐습니다. 고기 덩어리 따로 꺼냈습니다.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. 고기는 꺼내놓고 나머지는 핸드 블렌더로 갈아 죽을 만듭니다. 고기 덩어리는 굵직굵직하게 손으로 으깨서 핸드 블렌더로 간 죽하고 같이 섞습니다. 아침 저녁으로 집밥 200g 그리고 낮에는 드라이 푸드 3분의 1컵 줍니다. 600g씩 소분해서 냉동고에 보관합니다. 이외에 다양한 간식을 주고 있습니다. 오래간만에 집밥 만들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. 뭐 어떻게 해달라고? 저 봐. 형한테 혼나지. 맥스야. 맥스야, 왜 그랬어? 왜? 응, 그건 무슨 말인가? 우리 맥스 밖에 나가고 싶은가? 응? 밖에 나갈까?